아쉽고 애들은 그때만 한창 클 때니까 마음을 못 잡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망에 빠져 아무 의욕 없이 살던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형님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굉장히 창피함을 느꼈어요. 맨 처음 시작한 일은 마을 청소였습니다. 거르지 않고 매일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웃들이 그에게 딸기 농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웃의 도움으로 다시 설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주민 7명과 영농조합을 만든 정재근 씨.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그의 뜻에 모두 동참해 주었습니다. 현재 수익금의 7%를 나눔에 씁니다. 저희는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 오직 앞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이게 가능한지 방법도 몰랐었고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뜻을 모아 장애인들을 위한 딸기 체험장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농사는 정재근 씨가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봐봐, 애기가 어떤 거야? 요거, 이게 지금, 요거는 다 피고 지고, 요게 애기지, 요게. 어? 어, 그거 애기지. 그런 거 따는 거야. 언니야! 언니야, 이거 따도 되지? 따도 돼. 처음엔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아 농사를 망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요령을 익혀, 이젠 여느 농사꾼 부럽지 않답니다. 잘 딴다. 선수 다 됐다냐, 우리 이제. 잘해, 우리 아숙이하고. 와, 잘 익었다. 이건 조금 덜 캐야겠다. 아직 안 익었어. 그냥 날면 따다가 오니까, 내일도 따고, 모레도 따고. 발견하네. 재밌잖아. 딸기를 뭐 선별 작업이라든지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따야 된다든지 따고 나서도 이렇게 양이 많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하면서 보면 성취감 같은 걸좀 느끼기도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기까지 모두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이웃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모두 이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고마워. 진짜 맛있다. 딸기를 키우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랐습니다. 사회와 더불어서 살수 있는 그런 자립,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 또 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충해서 한동더 늘려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사는 정재근 씨.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